내가 정녕 저자의 관계에 또다시 속은 것이란 말이냐? 내 의원, 내 의원에게 데려가라! 무엇하는 게냐! 물러나! 예. 야, 밥 먹고 가자니까? 싫어? 차 좀 잠깐 세워줄래? 왜? 속이 이상해. 왜 체했냐? 야, 아침에 먹은 것도 없잖아. 약 사올까? 수경아. 어? 검색 좀 대신해줄래? 검색? 나 못 보겠어서. 검색 뭐? 조선왕조실록 숙종 20년 6월 5일. 이거 읽으면 돼? 자취를 감추었던 옥당관 김붕도가 나타나. 어? 김붕도? 야, 이거 그 사람 이름하고 똑같은데? 옥당관 김붕도가 나타나 결백을 주장하며 모든 것이 미남의 관계라 항변하였다. 이에 왕이 왕실을 기만하고 음해하려 한다며 화살을 맞아 결백을 증명하라 하였다. 왕이 병사를 불러 모두 보는 앞에서 화살을 쏘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화살 세 발을 맞고 죽었다. 제가 살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져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 놈의 감기로 내 벗을 스스로 벌하였으며 내 전을 또다시 의심케 하였으니 내 너를 그대로 둘 것 같으냐?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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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전하! 이 자를 극형에 처해 왔다 할 것이다! 모두 편전으로 드시오! 전하! 왕이 진노하여 미남을 차명에 처하라 명하였으며 관련된 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다시 추국하라 하였고. 더 읽어? 야! 네, 실장님. 어머, 어머, 그래요? 아, 저 시간 바뀐 줄 몰랐는데? 아, 네, 바로 갈게요. 네. 아이씨, 스케줄 또 언제 바뀐 거야? 아씨, 밥 못 먹겠네, 씨. 야, 어떻게 가다가 약국 들려서 갈까? 아, 취한 거 맞아? 어, 야, 희진아! 어, 야, 얘 왜 이래! 야! 어, 어디냐! 야! 어디 다쳤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픈지 말씀해 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저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셔야 선생님이 진단을 하죠. 왜 울어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최진 씨. 최진 씨? 왜 이렇게 울어?
아, 좀 자세히 좀 봐봐요. 어디가 아픈가? 대가 끊겼으니 이제 어쩌노. 또 가솔들은 어쩌고. 뭐했지 않나. 이 집안도 점점 기울겠다. 제가 상할까 심려되어옵니다.